3월 26일은 우리 이 대통령각하의 제85회 탄신일이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날 아침 부인과 영식 강석 소위 그리고 이 민의원 의장 내외 최한중인 벤프리트 장군 또한 전 공보위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어 선수 버스데이 케이크를 자르셨습니다. 보다도 정정하신 모습으로 85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대통령각하께서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요인과 국군 장성 그리고 자유당 간부들로부터 만세무강을 축복하는 생신 하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주한 외국 인사들이 대통령 각하에게 단신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왕 자유중국 대사는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표해서 축사를 한 다음 연꽃 화병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영식 강석 소위로부터 헌수를 받으셨으며 이날 온 결의들은 나라의 아버지이신 이 대통령 각하께서 만세무강하실 것을 한결같이 기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날 오후 경복궁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하의 송수 서화전에 나가시어 여러 작품들을 샅샅이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광장에서는 대통령 각하의 탄신일을 경축하는 무술대회가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는데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시어 활쏘기를 비롯한 각종의 무술을 두루 관람하시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운동장에서는 제2회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새봄과 더불어 맞이하는 우리 대통령 각하의 생신이기에 꽹과리 소리에 맞춘 흥겨운 춤과 더불어 성동 원두에는 경축의 환성이 두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이날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의 탄신을 축하하는 대연주회가 서울 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의 합동 연주로 우리 애국가의 작곡자이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 씨의 지휘로 베풀어졌습니다. 지금 연주되고 있는 교향적 환상곡 한국은 1937년에 안익태 씨가 작곡한 것으로서 한국의 전설, 풍경 그리고 민족의 심리를 묘사한 역사적인 내용을 가진 극적인 교향시입니다.
아름다운 이강산을 묘사하면서 지난날의 민족의 순환을 그린 폭풍과 같은 곡이 민족의 소생, 조국의 해방을 노래하면서 장엄한 애국가의 멜로디로 끝나자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절의 영도자의 탄신을 경축하면서 영광의 이 나라를 노래한 애국가의 선율은 황홀한 여운을 남기면서 봄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